나른한 주말 아침, 가까운 주말 여행지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곳,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소무이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무이도에 가기 위해서 이곳 무이도까지 왔는데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지? 아저씨! 아저씨! 소무이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돼요? 아니요, 걸어서 가면 되지. 저 인도교 만들었는데 저를 걸어서 가면 되지. 무슨 배를 타고 가? 아, 저기요? 네, 걸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 아, 이곳이 바로 인도교군요. 세상의 섬과 섬을 잇는 긴 다리. 와, 진짜 낭만적인데요. 그럼 이 인도교를 통해서 소무이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무이도는 대무이도와 함께 무이도로 통칭되는 작은 섬인데요. 옛날 어부들이 짙은 안개를 뚫고 근처를 지나다가 섬을 바라다 보면 마치 말을 탄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선녀가 춤추는 모습 같기도 한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섬의 면적은 1.22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2.5킬로미터로 현재 아주 작은 소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조용하고 또 작은 섬입니다. 이곳 소무이도는 지난 6월 28일 대무이도와 연결해주는 인도교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과 마을 주민들의 편리성이 더 증대되었다고 하네요.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지로서의 입지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에서 154억 원을 들여 마련한 인도교. 인도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다리로 그 길이가 무려 국내에서 가장 긴 414m나 됩니다. 소무이도에서 가장 반겨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담하고 정겨운 섬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펼쳐지는 소박하고 고즈넉한 풍경. 옛 섬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에 평온함이 밀려옵니다. 소무이도는 한때 안강망 어선 40여 척의 수협 출장소가 있었을 정도로 어획량이 풍부한 섬이었습니다. 또한 연안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굴과 바지락, 고등 등이 채취되던 황금 어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동쪽 해안의 어장 기능이 소실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고 이후로 육지로 떠난 사람들이 많아져서 마을의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 소무이도에 오시면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집니다. 따라오시죠. 섬 뒤편에 펼쳐져 있는 흰 모래의 모래사장. 조용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이 지난 여름의 추억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물에 빠진 갯벌은 해양 생태 체험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기하고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보이시나요? 이곳 소무이도에서는 배를 타지 않고도 이런 바위들을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섬에서 바라본 인천대교와 영종도의 전경 역시 별 다섯 개인 호텔보다 더한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곳 소무이도는 예전부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바다 낚시를 하기 그리 좋은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무이도엔 출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봄에는 이제 우럭, 강어, 꽃게 뭐 그런 거 주로 잡고 가을에까지는 11월 한 20날까지는 낚시철이에요.
소무이도는 올해 인도교 개통을 시작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해안 누리길입니다. 해안 누리길은 총 길이 4.3km, 폭이 1에서 2m 정도 되는 친환경 탐방로 길입니다. 올 12월에 개통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누리길은 인천대교와 팔미도 조망은 물론 해녀도와 무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등 경치가 빼어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소무의도 안 가봐가지고 소무의도 한 번 올라가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섬이 자그마하고 예쁘네, 아담하고. 예, 네, 그렇고 인천대교도 보이고 바다도 넓은 바다가 있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과 넓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경치 좋은 소무대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 소무이도로의 여행이 어떠셨나요? 소박하고 정겨운 마을 인심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는 이곳, 인도교와 해안누리길, 그리고 새로운 편리한 관광시설들로 인해 아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이곳 소무인도로 어서 놀러오세요.